내가 지도가 될 상인가? 개그맨 겸 아나운서, 개나운서, 만능 엔터테이너 윤성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신느라 오래 걸리셨죠? 아, 오래 걸리잖아요. 토천은 항상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게 뭐래요? 마이크네? 네. 마이크 제 찬 거 아니에요, 저? 마이크 어디 갔지?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시간 좀 잠시 내줄 수 있어요? 뭐 급히 가시는 거예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김종호 선생님의 이 정신을 이어받아서 제가 한번 오늘 지도꾼으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포천 여지도 운행을 시작하겠습니다. 벚꽃나무가 이렇게 높게 피어 있는 거는 정말 아 봄과 겨울이 공존하는 그런 곳이 바로 이 국립수목원이 아닐까 싶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역광으로 들어오는데. 아 역시 이쪽 그러면 계시면. 아니 그럼 뒤 배경이 없잖아. 혹시 방송국의 공무원이 PD님 아니신가?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울에 사는 찬봉기라고 합니다. 서울에서 오셨어요? 네. 포천 자주 오셨어요? 아 포천은 자주 가고 있습니다. 네. 꽃을 좋아하기 때문에. 아마 한 달에 두 번 정도씩 내고 옵니다. 아 근데 저는 국립수목원이 처음이거든요. 뭐 어떤 꿀팁이 있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수종이나 꽃 이런 것들도 많이 있지만 박물관도 있어서 우리나라 그 수목 역사라든지 또 산림에 대한 우리가 알아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을 전시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 교육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휴양으로도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예약만 하면 언제든지 와서 힐링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국립수목원 안에 이렇게 포토스팟이 있습니다. 온실이 있어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 피톤치드 향이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코끝을 찌릅니다. 왔어요, 인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라고 하고 있어요. 자, 볼게요. 이쪽 한번 들어가 볼게요. 대추나무, 이런 것들, 금식나무. 금식 중인가 봐요. 네. 이거 왠지 탁재훈 씨가 키울 것 같은 아외 나무. 이 제가 비염이 좀 있는데 왠지 비염이 좋아지는 듯한 느낌이에요. 이거는 근거 없습니다. 차나무, 후피향나무, 구실잣밥나무. 발음 잘하셔야 돼요. 구실잣밥나무입니다. 제 혈색 한번 보세요. 좀 약간 좋아진 것 같지 않아요? 자, 이렇게 잠깐 온실 구경했을 뿐인데 굉장히 건강해지는 느낌? 폐와 이런 것들이 건강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어딨지? 마이크. 마이크 어디 갔지? 아, 여기 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네, 시간 좀 잠시 내줄 수 있으세요? 네. 네, 잠시 인터뷰 좀 해주시면. 네, 좀 한 번만. 식사 중이신가? 안녕하세요. 너무 좋아 보이시고 행복해 보이시고 다정해 보이셔서 갑자기 들이대. 잠시만. 아우. 네. 들이대시는 건 우리 남편분께서 많이 들이대셨으니까 제가 분 행복해 보이는 원앙 한 쌍이 계셔서 제가 갑자기 좀 들이댔습니다.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저는 잠실에서 사는 박미애입니다. 아, 역시 잠실. 그렇죠? 네. 네. 동거하고 있는 장호일입니다. 동거하고 계시는 실례지만 결혼하신 지가 35년? 6년? 의견이 분분하신 것 같은데 제가 통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일찍 했다고. 여기 포천 자주 오세요? 아 지난주에 왔었고요. 너무 아름다워서 다시 왔어요. 제가 이제 알아야 될 사항들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지금 회설사 선생님 듣고 같이 봐서요. 깜짝 놀란 게 네. 내가 식물에 대한 지식이 너무 없구나. 너무 모를. 아 너무 모르셔서. 그리고 공부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공부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신군요. 너무 모른다. 포천에 굉장히 들릴 관광지도 많아요. 어디를 가면 이 포천을 즐길 수 있을까요? 지난주 우리 산정호수 무슨 트레킹? 무슨 호수였죠? 네. 아, 고모리! 네, 산정호수도 갔었고 고모리에서는 하루 잤어요. 자고 거기 한번 돌았는데 네. I just wanna have fun, clap my hands, turn around now and dance, dance, dance. I just wanna pop, pop, turn around, dance, dance, dance. I just wanna have fun, clap my hands, turn around now and dance, dance, dance. I just wanna have fun, clap my hands, turn around now and dance, dance, dance. I just wanna have fun, clap my hands, turn around now and dance, dance, dance. I just wanna have fun, clap my hands, turn around now and dance, dance, dance. I just wanna have fun, clap my hands, turn around now and dance, dance, dance. I just wanna have fun, clap my hands, turn around now and dance, dance, dance. I just wanna have fun, clap my hands, turn around now and dance, dance, dance. I just wanna have fun, clap my hands, turn around now and dance, dance, dance. I just wanna have fun, clap my hands, turn around now and dance, dance, dance. I just wanna have fun, clap my hands, turn around now and dance, dance, dance. I just wanna have fun, clap my hands, turn around now and dance, dance, dance. I just wanna have fun, clap my hands, turn around now and dance, dance, dance. I just w
저는 지금 고무 호수공원 나무 데크로 둘레길을 만들어놔서 여기를 걷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네. 아, 우리 포천 시민분들은 다들 웃으시는 것 같아요. 왜? 포천이 그렇게 살기 좋은 곳이니까 포천으로 이사 오고 싶네요. 어, 왜 웃으세요? 저희 집 대출이 끝나요. 안녕하세요, 누님들. 포천 시청에서 나왔는데 이쪽으로 오세요. 아니, 아닌데. 아, 사진 안 찍어요? 아, 사진. 그럴 줄 알고 영상으로 찍고 있어요. 아니요. 자, 좀 잠깐만. 시간 좀 잠시만. 세 분만 하면 되거든요. 세 분만? 아니요, 세 분만, 두 분만. 뭘 자꾸 빠져요. 물에 빠져 그러면. 안녕하세요. 인터뷰 좀 잠시만 해주세요. 잠시만. 네. 고양이 키우시나 봐요? 강아지. 아, 강아지. 무슨 종? 시골개 좋아. 시골개 좋다. 네. 지금 다정해 보이는 모녀 지간이라고 하기엔 좀 너무 젊으셔서 자매 지간? 당숙. 아, 어쨌건 모녀 지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이 봄에 포천에 가볼 만한 곳 포인트가 있다면 어디 있을까요? 저기 뭐야 억새 그 가을에 하는 네. 그 축제 거기 장소를 잘 모르는데 명성산 명성이 자자하더라. 네네. 이제 따님. 네. 네. 포천 마을마다 뭐 어디 가보면 좋을까요 그러면? 포천은 진짜 곳곳에 사진 찍을 곳도 많고 먹거리도 되게 많은 곳이어가지고 아무 곳에서나 사진을 찍어도 사진이 되게 잘 나오는 곳이어가지고 곳곳이 다 가는 곳마다 명소라는 뜻이죠. 어, 네, 그렇다고 할 수 있죠. 따봉 따봉. 몇 배서 사야 되나? 이거 탈 수 있나 모르겠어요. 물어볼까요? 제가 물어볼까요? 네. 사장님. 혹시 오리배 탈 수 있나요? 네. 탈 수 있어요? 이거 가, 와 이거 오 무서워. 아 360도 회전해서 여러분 포천에 오시면 고모 호수공원 여러분께서 즐기실 만한 그런 놀이기구들을 타기 위해서 저분 아이고 왜 이렇게 길고 잡아주세요. 나 돌아갈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포천 분이신가요? 남양주. 남양주 분. 아, 그렇죠. 한번 인터뷰 응해 주시면 네. 두 분 부부신 거죠? 아, 예예 예. 너무 멀리 떨어져 계셔서 남양주에서 여기까지 포천 자주 오시나요? 예, 한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씩요? 예예. 예. 포천 여기 고모 호수공원까지 오신 이유가? 여기가 더 좋을 것 같아서 공기 면에서. 남양주에는 미안하지만 남양주보다 공기가 더 좋을 것 같아서 네. 오신 거죠? 네. 네. 봄이 왔어요. 봄. 봄하면 생각나는 노래나 한다면 옛날 트로트 노래나 한. 트로트 다 먹으라. 해해해해 당나 비고 지는 선마을에 절세 따라와 찾아온 종각 선생님. 와, 야 벚꽃 잠깐 세워야겠다. 이게 마전 1,2인데요 오시면 벚꽃도 만개하고요. 보시는 분들은 잇몸 만개. 나이트보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길이 한 1km 이상이어서 올라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다녀올게요. 돌아보고 왔습니다. 박스. 박스. 네, 지금 제 옆에는 선생님께서 한 분 계십니다. 우리 농민들이 일을 하면서 소리도 하고 또 쉴 차면 악기도 치고 그런 거 이제 즉 노동요라고 하죠.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봄바람이 휘날리며. 아, 오늘 마지막 장소가 포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아, 여기까지 잘 돌아봤습니다. 가장 오늘 하루에 봄을 종이 안 하니? 행복 바이러스 뿜뿜 잘 받고 갑니다. 포천 여지도 운행 종료하겠습니다.